오랜만에 다시 찾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오! 이런 지연자 빨리 뛰어. 이제 오랜만에 수원 삼성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3월달 추웠을 때 오들오들 떨면서 왔었는데 벌써 7월, 7개월 만에 다시 수원 삼성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야, 시간 정말 빠르네. 대전은 벌써 이제 뭐 강등권에서 탈출은 이제 확정이 됐고, 수원 삼성이 지금 1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오늘 경기를 지면 아주 정말 큰일 나는. 그러니까 대전은 좀 부담이 없는 경기고 수원 삼성은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잘못하면 강등 2부리그로 강등이 되기 때문에 아주 수원 삼성이 아마 최선을 다해 대전을 아마 대할 거로 보입니다. 아마 필사적으로 아마 대전을 상대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대전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잔류가 확정됐다고 해서 널널하게 하면 안 될 거고. 그렇죠. 최고의 멋진 경기를 서로 보여주는 게 수원 삼성한테도 예의가 아닐까. 네. 오랜만에 온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라고 불리죠. 네.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 선수들이 잔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좋은 경기를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장면을 좀 많이 찍고 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잔류 확정됐다고 또 대충 설렁설렁 하면 안 되고, 골 넣은 다음에 또 바로 실점하면 안 되고. 원정팀 응원석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모습이 너무 좋아. 좋아. 와. 이 느낌이야. 와, 멋있다. 사람들도 많이 왔네. 자, 오늘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선선하고의 딱 중간. 축구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이기기에도, 수원 삼성을 이기기에도, 수원 삼성에게 좌절감을 안기기에도 딱 좋은 날씨네. 아, 이거 이겨야 되나? 아, 이거 수원 삼성 이거. 이겨야죠. 안타까운데 또 수원 삼성. 그 수원 삼성이 개인적으로는 수원 삼성이 좀 1부 리그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왜냐면 이게 수원 삼성이라는 좋은 팀이 2부 리그에서 간다는 게 난 좀 아까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기장이 얼마나 좋아. 이 좋은 경기장으로 2부 리그 간다는 건 좀 너무 아깝다. 맞아.
진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났는데 수원 삼성한테 2대 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2대 0. 수원 삼성이 2를 갈았으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2를 갈고 칼을 갈고 왔어. 벌써 초반부터 엄청나게 무섭게 공격하더라고. 근데 우리 대전은 뭔가 그렇게 뭐, 하여튼 잔류가 확정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뭔가 2대 0으로 뒤지고 있는데도 되게 여유롭게 하네. 왜 급하지 않아? 급하지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잔류가 확정됐더라고 해도 경기는 경기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를 임해야 되는데 아니 뭔가 되게 여유롭게 해. 너무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는 거야?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지만 오늘 보니까 경기가 밋밋해. 보니까 수원은 보니 이겨야 되겠다는 게 그게 경기에서 느껴지는데 우리 대전은 그게 안 느껴져. 아니야, 맞아. 뭔가 분명히 잔류가 돼 있어가지고 뭔가 안도하고 뭔가 여유롭게 하는 그런 게 보는데 느껴지더라고. 수원은 진짜 필사적으로 하는 게 느껴져. 아쉬워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근데. 경기를 왜냐하면 여기 원정까지 온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여유롭게 한다. 정말 후반전에 좀 봐야 돼. 후반전에도 저런 식으로 할 건지. 아, 좀은 전반전은 너무 답답하네. 너무 실망했어. 후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후반전 한번 후반전도 전반전처럼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 그리고 코너킥에서 그렇게 코너킥 차면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되냐?
아, 이긴 건 아니지. 무승부인데 이긴 것 같아. 야, 맞아, 맞아. 무승부인데 왠지 이긴 그런 기분. 아, 결국에는 후반에, 아, 이것도 동점으로 만드네. 질 줄 알았어요. 네, 질 줄 알았는데, 어, 후반에 수원 애들이 좀 지친, 맞아, 지쳤어, 맞아, 수원 애들이. 맞아. 왜냐면은 이제 부담감을 안고 뛰는 거라 2대1 되면서. 2대1 되니까 벌써 애들이 벌써 이렇게 처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전반전에서 너무 뛰었어. 그치, 너무 뛰지. 그리고 얘는 또 필사적으로 뛰어야 되니까. 맞아. 강등 잘못하면 강등하니까. 그러면 확실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좀 지치어 보이는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게 뭐 쇼가 아니라 지친 거야, 지친 거야. 이게 몸에 부담이 오기 시작한 거지. 결국에는 무승부로. 네, 무승부로. 네. 네. 대전하나씨 그래도 잘 따라왔어요. 이게 수원, 아, 이게 좀 수원 좀 안 됐긴 좀 했는데. 아이고. 내려가는 건가? 아닌가? 거의 수원은 이제 강등이 이제 거의 확실시 돼가는 것 같아요. 이걸 잡았으면은 또 모르는데 이거를 또 비겨버려가지고. 왜냐면 2대 0에서 이기는 경기를 졌으니까 또 기가 팍 꺾일 거라고. 수원 삼성 선수들이 분명히 간절하게 뛰는 게 느껴져서 좀 솔직히 좀 짠하기는 했어. 뭐 수원 강등, 수원 강등 뭐 이런 거 외치긴 했지만 솔직히 선수들 생각하면 수원 삼성 선수들 뛰는 거 보면은 좀 짠하긴 하더라고.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 맞아, 맞아. 필사적으로 진짜 뛴다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어.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제 수원이 1부 리그로 남아야 그래도 K리그가 재밌지 않을까. 아, 이 좋은 월드컵 경기장이, 홈 경기장이 있잖아. 수원 삼성이 좀 남아주는 게 K리그 발전에는 좋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 경기 지는 줄 알고. 네, 안녕히 계세요. 지는 줄 알고 걱정을 좀 했는데. 12위 팀한테 꼴찌한테 지는가 자존심이 스크래치를 할 뻔했는데 그래도 무승부로 역시 티아고 최고. 마사, 티아고 마사. 마사 맞아. 티아고랑 마사가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 우리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독수리 부부는 기분 좋게 비긴 것 같지만 이긴 것 같은 경기. 예, 잘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집에 가서 편집을 재미나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직관에서 네, 다음 직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